자,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중에 피부암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댓글에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쓰시는데, 자, 점을 뺐는데 피부암이었을 흑색종도 레이저로, 자, 빨간 점이 몸에 많은데 동그랗게 톡튀는 점들은 괜찮을까요? 선생님들이 그 점을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거 피부과에 계시는 많은 원장님들은 기본적으로 점을 워낙 많이 봐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만 보더라도 아, 이 점이 문제가 있는 점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일단 거기서 한번 감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간혹 아, 뭔가 좀 이상해 보이거나 뭔가 의심이 있는 점들이 보이게 되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보는 방법이 더모스코피라고 하는 방법을 보게 되고요. 더모스코피는 눈으로 볼 때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그 점을 한번 대서 실제로 점을 확대한 다음에 그 색깔과 모양과 경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의심이 되는 점들은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조직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 그 다음 더모스코피로 확인하는 방법과 확진은 조직검사를 통해서 합니다. 자, 대부분의 피부과 전문의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들이 암으로 바뀌는 모양이라든지 이상한 것들을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수련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점을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모든 대부분의 병원들은 바로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1차적으로 진료를 하고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진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처에 어떻게 피부과 전문의 병원이 있으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www.akd.or.kr에 들어가시면 가장 가까운, 살고 계시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시고 찾아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검사를 통해서 피부암을 우리가 흔히 스크리닝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암들은 피검사를 통해서 암에 대한 표지자들을 체크를 하고 그 표지자들이 수치가 높게 나오면 의심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피부암의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육안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점들의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조직검사를 하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단 정기검진 내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확인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 내 몸에 점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점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점 중에서 그 성격이 A, B, C, D, E 중 하나의 성격이 포함이 되거나 분명히 좀 성격이 변하거나 모양이 바뀌거나 색깔이 바뀌거나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빨간 점은요, 기본적으로 빨갛다는 것은 혈관이죠. 자, 혈관성 병변이 양성으로 해서 딱 모여있는 일종의 양성 혈관종입니다. 아, 보통 뭐 이런 경우 워낙 몸에 다양하게 있고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이가 좀 젊은 사람보다 30대 이후 넘어가면서 생기기 시작하고요, 70대 넘어가면 상당히 많이 몸에 생깁니다. 자, 일종의 노화현상으로도 보기도 하는데 그냥 두셔도 상관이 없지만 좀 제거를 원하시거나 하실 때 억지로 뜯거나 이걸 갖다가 막 이렇게 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렇게 짜시는 분, 예. 저한테 이거 원장님 뭐해 하고 짜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조직검사에서 보면 아주 혈관들이 막 모여있는, 많이 뭉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피가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바늘로 툭을 터뜨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터뜨리면요 생각보다 많은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손 대시면 절대로 되지 않고요. 제거를 원하시는 경우 짜거나 저렇게 짜거나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레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태어날 때부터 점이 있다거나 어릴 때 있던 점들이 몸이 커지잖아요.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몸이 커지면서 피부에 있는 점들도 같이 따라서 커집니다.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 점이 커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이러한 점이 다시 단독으로 커진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 내가 커가면서 점이 같이 커지는 경우에 이걸 피부암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서 그 점 단독으로 커지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점들도 제거를 하고 난 이후에도 점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수술 재발하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빼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만약에 우리가 피부암인지 모르고 이거를 제거를 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한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과 관찰을 해서 보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그걸로 사실 끝인데 그게 아니라 다시 피부에 올라오는 게 보인다고 한다면 그 점을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다 올라온다고 해서 피부암이냐? 또 그렇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점들을 확인할 때 보고 육안으로 이상한 게 분명히 보이면 병원에서 분명히 좀 애매하네요, 뭔가 이상하네요 한번 검사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검사도 점이네 그래가지고 뺐는데. 근데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그럴 가능성이 0%는 아니죠. 분명히 있을 수는 있거든. 근데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인 점의 모양을 보이는 점이 그렇게 흑색종일 가능성인 경우는 매우 정말 드물고요. 실질적으로 흑색종이라고 생각하는 점들이 보였을 때 의심이 될 때는 기본적으로 의사들도 문제를 보고 아 이걸 조금 더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확 좀 더 이거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권유를 해드릴 거고 그 권유를 해드리는 걸로 토대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으면 사실 끝이죠. 자, 그런데 모르고 흑색종이었는데 모르고 제거할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글쎄요 제가 생각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정도로 아니면 아주 정말 드물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점을 제거하고 난 뒤 다시 올라왔을 때 모양이 단순 점의 모양이냐 좀 더 모양이 좀 독특하게 이상하게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그 부분을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역시 그렇거든요. 저도 점을 빼려고 막상 들어가서 봤더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면 요거는 조직검사나 아니면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아마 다른 원장님들도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고요 그냥 점을 빼실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권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피부암 중에서 가장 악성도가 높은 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그렇게 레이저로만 제거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분명히 다 제거한 것 같지만 아주 세포가 작게 암세포가 이미 퍼져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죠. 과거에는요 이 암이 보이면 무려 2cm, 4cm씩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제거를 했어요. 요즘에는 좀 더 모주 수술 방법이라고 해서 수술 부위를 최소화해서요 그 경계 부분을 조금 넓게 해서 제거를 하고요 그 부분을 수술방에서 바로 그 경계에 암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모주 수술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최대한 우리가 정상적인 피부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의 수술 방법들을 택하는 게 바로 이 모주 수술 방법인데요. 자, 중요한 거는 임파선으로 전이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유방암 같은 경우도요 암을 제거를 하고 날 때 보통 그 주변에다가 암 주변으로 방사선 동인 물질을 넣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처음으로 가는 임파선 우리가 전초 림프절이라고도 하고 감시 림프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런 림프절을 처음으로 가는 그 길을 통하는 게 암세포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그 길로 가겠죠. 그래서 그 림프절을 찾아가지고 그 림프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임파선 전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씁니다. 자, 거기에 만약에 전이가 안 돼 있다면 그 다음으로 가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걸로 끝.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또 다른 부분을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우리가 변기라고 하죠. 피부암에 대한 변기를 다시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치료 방법을 다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초창기였지만 요즘에는 이런 흑색종에 대한 부분들의 치료와 시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특별하게 전이가 없이 피부만 있을 때는 수술적으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고 경과관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이 피부 표면만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약간 증식해서 올라오는 경우에 점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튀어 올라오는 점의 경우도 사실 겉으로 볼 때 이만큼 보이지만 안쪽으로도 이만큼 깊은 하나의 그냥 깊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점들은 제거를 하더라도 사실 좀 깊기 때문에 좀 재발을 잘 하죠. 보통 이렇게 튀어나온 점들은 보통 흑색종에 대한 부분들보다 다른 양성 종양들하고 판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특징들이 경계가 되게 명확하고 둥글게 딱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 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경계가 좀 불규칙하고 거기에서 피가 난다든지 갑자기 커진다든지 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생긴다면 이것 역시 피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단순하게 그냥 튀어나온 점이다 둥글게 있고 경계나 모양이 특별하게 변화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냥 지켜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있는 피부를 반복적으로 긁기만 해도요 이 피부가 단단해지거나 두꺼워지는 퇴선화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단순하게 가렵다 단순하게 가려워서 긁었더니 피가 났다는 아닌 거고요.
가만히 있는데, 정말 가만히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막 궤양이 생기면서 쑥 뭔가 들어가고, 그리고 소독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또 시간 지나면 또 같은 자리에 반복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보일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가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피부를 긁다 보면 2차적으로 계속 손을 대는 자리에 계속 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좀 더 가려움증이 증폭해서 더 많이 긁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부여드려 보면 손 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원래 원인이 있거나 뭔가 가려움증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2차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서 손이 계속 병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마 단순하게 가려움증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그래도 조금 더 애매하거나 본인이 좀 더 확인을 받아보시고 싶다고 하시면 병원 가셔서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식기 주변에 있는 피부에 있는 점일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점막 쪽에 있는 점,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피부에 있는 점의 경우는 우리가 같이 보는 그냥 일반적인 점이랑 동일한 게 보시면 상관이 없지만, 점막에 있는 점의 경우는 조금 모양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고 짙은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점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색소가 침착이 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정말로 뭐 문제가 되는 암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이런 부분들의 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의 모양들이 좀 더 애매하거나 그 다음 좀 더 짙어진다거나 일단 크기가 커진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 정도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런 생식기 쪽 주변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임파선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게 매우 드물겠지만 암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암이 좀 더 전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점막 부분에 있는 점이 모양이 갑자기 짙어지면서 커지는 패턴을 보인다고 한다면 꼭 방문하셔가지고 이를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저세포암, 편평상비세포암, 흑색종, 이 세 가지가 거의 피부암의 거의 한 90% 이상을 아마 차지할 겁니다. 자, 나머지 10%는 매우 드문 암이기 때문에 일단 좀 배제를 하고요. 이렇게 흔한 암 세 가지는 대부분의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자외선이 큰 문제가 되죠. 자, 이런 자외선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선크림을 잘 발라라고 하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보통 우리가 어릴 때 받는 자외선 양이, 실제로 자외선 노출량이 상당히 어린아이 때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릴 때 일단 선크림 바르는 거 그렇게 교육하지 않고요, 매번 나갈 때마다 선크림 바르게끔 하지 않는다는 문제, 두 번째는 애들 피부가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손상을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강합니다. 자, 어릴 때 그렇게 노출이 많이 됐다고 해서 그럼 바로 피부암이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자,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피부암이 물론 생길 수 있지만 매우 드물고요.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좀 더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피부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나 어릴 때 무조건 자외선 노출됐으니까 이거 나중에 암으로 갈 거야 이런 개념보다 일단 충분하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자외선의 노출량이 많아지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피부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소아나 청소년기에 있는 분들의 경우는 그냥 점의 모양을 한번 확인하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지만 쭉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피부암은요 그래도 유일하게 예방이 가능한 암이에요. 그래서 예방이 가능한 암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자외선 노출을 상당히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자외선을 줄이기 위한 노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자외선 차단제. 제가 이전에도 많은 영상을 통해서 선크림 바르는 방법, 선크림 고르는 방법, 선크림에 대한 컨텐츠를 상당히 많이 소개시켜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피부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어떤 걸 고를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제가 여러 컨텐츠를 만들어 놓은 거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거 참 제가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드리면 좀 많은 분들이 너무 놀라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사실 제가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 실제로 이 경우 발견됐을 때 빠르게 우리가 이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통 피부에 있는 흑색종에 대한 부분들을 그 피부에 있는 부분만 제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에 만약에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통 수술 방법이 절단입니다. 전체를 절단을 하는. 그래서 사이즈가 작을 때는 수술로 최대한 그 부분만 제거를 하는 방법을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지만,
이게 너무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해서 손가락 전체를 덮는다든지 그 다음 발가락 하나 전체를 덮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면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실제로 발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꿈치에 이만한 흑색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발목을 이렇게 절단을 수술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흑색종이 뭐 절단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라 커지거나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 피부로서 그 수술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절단을 하고 과거에는 그런 수술 방법들을 상당히 많이 해왔고 지금도 현재 일부 좀 심한, 정말 심한 분들의 경우는 그런 수술 방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닐 수 있는 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점의 모양들이 변화가 된다거나 이상이 있는 게 보이신다면 꼭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댓글이 갑자기 많이 달리면서 사실 제가 한 분 한 분께 답을 다 드리고 싶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적인 질문들을 다 묶어서 오늘 지금 제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한 것들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이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